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야당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오랜 관례이지만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워싱턴 선언의 채택을 포함해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는 야당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선진국의 오랜 관례이지만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폄하와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수용하겠지만 성학대라든지 사기극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비난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입니다. 저는 워싱턴 선언의 의의에 대해서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워싱턴 선언은 기존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증가 등으로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 억제책에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항구적이고 철동 같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정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러한 전략 자산의 수시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핵 협의그룹은 나토식 핵 공격보다 더 실효성을 갖춘 것입니다. NCG는 다자가 아니라 한미가 1대1로 참여 운영하는 약정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와 협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신뢰를 훨씬 강화한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또 다른 큰 성과입니다.